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내소사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소사에서 정철호. 이른 아침 청연암의 종소리에 풍경소리도 덩달아 합주를 하는 능가산 내소사. 봄날의 벚꽃은 이미 그 자리를 여름이 푸르름에게 내주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을 거치니 펼쳐지는 연등의 나라. 부처님 오신 날은 지났지만 부처님은 여전히 가슴 속에 연꽃을 이리도 피우셨습니다. 청아한 주승의 연불소리가 샘물처럼 가득한 이곳에서 나그네는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속세의 터널로 돌아갑니다. 일주문부터 천왕문에 걸친 600m의 전나무 숲이 아름다운 내소사는 부안에 있는 사찰입니다. 봄이면 벚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입을 담을 줄을 모르는 곳입니다. 관음봉 아래에 있는 내소사는 관음봉을 능가산이라 불리는 까닭에 능가산 대소사라고 불립니다. 부안에 가면 꼭 들르는 내소사는 속세에 물든 마음을 씻기에 좋은 곳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내소사 다시 꿈에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내소사에서 정철호. 이른 아침 청연암의 종소리에 풍경소리도 덩달아 합주를 하는 능가산 내소사. 봄날의 벚꽃은 이미 그 자리를 여름이 푸르름에게 내주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을 거치니 펼쳐지는 연등의 나라. 부처님 오신 날은 지났지만 부처님은 여전히 가슴 속에 연꽃을 이리도 피우셨습니다. 청아한 주승의 연불소리가 샘물처럼 가득한 이곳에서 나그네는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속세의 터널로 돌아갑니다. 네, 오늘은 내소사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